안녕 블루방. 소리가 켜져 있었어. 꼬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온것 같아.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 예쁘네. 진짜 오랜만에 어둡게 머리를 덮었어요. 짧아졌어. 백만 년만. 숨 참다가 죽을 뻔했다고. 다행이네, 죽기 전에 와가지고. 개강했다고. 그러게요. 지연이도 학교를 다시 나가더라고요. 개학해가지고. 생존 신고했어. 진짜 오랜만에 만났다. 많이 왔어야 됐는데. 17살 낙고로 돌아왔대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지연이 고3이에요. 지금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루에 진짜 거의 10시간씩 공부해요, 지금. 그러게요. 벌써 지연이가 고3이에요. 제가 벌써 22살 되고 첫 브이앱이네. 我很想你。我也想你了。 你好吗？我很好。 꼬야, 케이스 자랑해줘.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저 요즘에 핸드폰 케이스를 안 끼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짠! 깨졌어. 보이나? 깨졌어요. 거미줄 같아졌어. 보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뒤에 이렇게 까칠까칠하지가 않아서 그냥 데리고 다니고 있어. 원래 아이폰은 케이스 없어야 예쁘잖아요. 알죠? 나 뿔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왜 새로임? 잘못 낀거 아님? 그냥 새로 하고 싶어가지고 새로 한다고 했어요. 그쵸? 깨진 것도 되게 뭔가 느낌 있다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거 보고 깨진 거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케이스 같다고, 그린 거 같다고. 뭐 하다 왔어요? 저 레슨 끝나고 왔습니다. 미세 유리조각 손에 박힌대요. 어서. 안 그래도 저 어제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박힌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조그만한 거 박히는 게 제일 아픈 거 알죠? 아팠어. 손잡아. 이러면서 뗐어. 피 이만큼 나왔어요. 그림지 왜 이렇게 그림 잘 그려? 맞아요. 그림 올린 거 봤는데 엄청 잘 그리던데? 페인팅 한 거. 낙고 요즘에도 오버워치예요. 저 요즘에 갈아탔어요. 저 요즘에 오버워치 안 하고 롤 시작했어요. 채영이가 그렇게 맨날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롤을 접하게 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 세라모니 목소리 들린다. 맞아요. 저기서 지금 레슨 중. 나쁘도 설마 아이언이야. 저 지금 언랭이에요. 아직 그 레벨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아이언은 아니지 않을까요? 적어도 브론즈는 넘겠지. 아이언은 좀 오바다. 아이언은 아닐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꽤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래도 실력 있는데 아이언은 아닐 듯. 아이언은 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으로 하니까. 롤토 체스가 뭐지? 어디 라인 가시나요? 저는 처음에 시작을 서폿으로 했다가 온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시시하지? 원딜하고 있어요, 원딜. 꽹이도 원딜. 챙이는 미스포춘밖에 안 하던데? 그래서 챙이랑 할때 제가 서포트해주고 그랬어요. 원래 원딜이 크려면 서포트 잘해야 돼. 원딜 안 죽게 서폿이 대신 맞아줘. 게임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요? 전국의 아이언 부들부들. 아, 근데 게임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게임 오버 할거 아니잖아요. 나꾸는 무슨 챔프에? 저는 서폿 럭스, 세나, 원딜, 뭐더라? 카이사, 애쉬. 공부 화이팅! 게임 얘기하다가 공부 얘기하니까. 게임 못한다고요? 누가 그래? 언니 부대찌개 올 김치찌개.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부대찌개? 너무 조용한데 불금 한번 틀어줘요? 불금? 부금? 부금 뭐가 좋을까요? 잔잔한 노래. 부금 뭐 듣고 싶어요? 재즈? 카페? 어때요? 조금 덜 조용하나?
오늘도 새벽 감성으로 가는 건가? 그러게 너무 아직 저녁이야. 저녁도 아니다. 늦은 점심. 소리 괜찮아요? 크기. 오늘 삼삼데이라고 삼겹살 먹었냐고? 저 어제 먹어가지고 오늘은 딴 거 먹을 거예요. 오늘 케미 새로네요. 네. 저쪽에 지연이 아니고 새로운 언니 있어요. 와플 너무 좋아하죠. 크로플 좋아해요. 노래 괜찮아요? 조금 웃긴데? 좀만 바꿔볼까? 이런 느낌 좋은데? 뭐 마시냐고? 이거 커피인데 거의 다 마시고 그래서 그냥 물 좀 타서 마시고 있어요. 히터 틀었더니 너무 건조해가지고 스폰지밥 아닌데? 뭐 하와이 무슨 그런 건데? 크롬이 노래 중에 제일 힘들었던 안무는? 저는 투알트 말고 유리구두? 유리구두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끼리 합을 맞춰본 안무기도 했고 안무가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뮤비랑도 다르잖아요 안무가. 그래서 처음 했던 유리구두? 진짜 오랜만이야. 유리구두 춤춰달라고요? 여기서요? 인스타그램에서 찍은 사진 뭐야? 낫고 그 어떤 촬영 때 찍었어요. 말 안 해줄 거야.
근황이 어떻게 될까요, 요새? 저 요즘에 그 전에 올렸던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마저 계속 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레슨도 받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핸드크림 하나 추천해 달라고 제가 직접 쓰는 건데 바이레도의 그 로즈 뭔가? 로즈 들어간 거? 그거 향도 되게 좋아요. 촉촉하고 지속력도 좋고 향도 오래 가고. BGM 졸려? 졸려? 그럼 딴 걸로 작업할 때 듣는 음악이라 그랬는데. 듣기 좋은 일상 음악 모음. 애니메이션. 지브리 애니메이션. 아, 저 요즘에 그 펜트하우스 엄청 재밌게 보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즌 1 보고 2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완전. 진짜 한번 보면은 1편 처음에 1편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주행하고 있어. 무슨 BGM이 좋을까? 브이앱 하고 있어, 언니. 보이스 온줄 알았다. 보이스 아니야. 아니 언니 레슨하고 있었잖아. 근데 언니인 걸다 알더라고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알아? 목소리로. 언니 내가 BGM을 틀려고 하는데 막 카페 음악 틀었는데 뭔가 느낌이 안 맞는 것 같고 또막 무슨 작업할 때 듣는 음악 틀었는데 너무 졸리다 그래가지고 뭐가 좋을까? 프로미스 나인의 러브 밤. 그거는 약간 어떤 스타일? 고급스럽고 몽환적인 로맨스 판타지 스타일 브금. 어때요? 뭔가 이야기 시작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 말이죠. 한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몰라. 그냥. 그냥 이런 거? 막 시끄러우면 말이 잘안 들릴까봐. 아, 그냥 북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래? 북은 꺼줘요? 뒤에 누군가 있다고? 없어, 전혀. 그냥 아무거나 틀. 어떻게 아무거나 틀 수가 있어요.
플로버가 보고 있는데. 나는 목소리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네, 꺼주세요. 알았어요. 되게 열심히 골랐는데. 리쌍고프금. 다시 짧은 머리를 하고 싶으세요? 짧은 머리? 아니요, 저 긴 머리 하고 싶어요. 긴 머리. 지금 근데 짧아졌어. 중단발이야. 애매해. 예쁠 걸 그랬나?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안 돼요. 너무 집중이 안 될 거야. 밝은 머리 vs 어두운 머리. 머리 얘기 되게 많다. 저 밝은 머리 오래 해가지고 오랜만에 어두운 머리 하니까 진짜 좋아요. 근데 원래 더 어두운데 그 전에 워낙 밝은 머리였다 보니까 좀 밝아졌어. 제 원래 머리색이랑도 차이 나는 거 봐요. 프리미엄 찹쌀 순대. 맛있었어요. 저 순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중해. 밥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밝은 머리 하면 머리 많이 상하죠. 전 탈색을 또 계속 했어가지고. 맞아 맞아. 저 핑크 머리 때 이쯤 되면 머리가 알아서 염색해서 나올만한데 저 핑크 머리 때 딱 그 생각했어요. 핑크머리 할 때는 이렇게 단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은 머리 나오면 얘를 탈색을 하고 핑크로 염색을 입혀야 돼요. 근데 너무 번거롭고 아프잖아. 예민해지고. 그땐 진짜 와 진짜 눈치껏 알아서 핑크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 누나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어요. 진짜 인정. 진짜 보고 싶다. 진짜, 진짜 직접 보고 싶다. 팬싸도 언제쯤 대면 팬싸 할 수 있을까요? 낮고 봐서 너무 행복해. 와줘서 고마워요. 자주 올게요. 진짜 그래. 오프 진짜 언제 보라색 머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라색 머리 기회가 된다면 보라색 머리도 해보지 않을까요? 보라색 예뻐. 반반머리가 레전드였는데. 그쵸. 반반은 진짜 정말 소화하기 힘든 머리인 것 같아요. 플로플로 생일 축하했어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뭐 먹지? 저는 오늘 저녁 곱창 먹고 싶어요. 곱창 추천할게요. 뺨에 손가락을 댈 수 있냐고요?
손가락. 나게 지금 키가 몇이냐고요? 비밀. 비밀. 생일 이제 91일 남았어. 벌써요? 그렇네, 3월이니까. 와, 진짜 시간 빠르다. 여러분, 제가 22살이래요. 나 진짜, 진짜. 20살 됐다고 좋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2이란.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시간 있을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에 드라마 보고 그 그림 피프 페인팅? 그거 하면서 드라마 보는 게 저는 되게 힐링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제가 뒤늦게 동물의 숲을 하게 돼가지고 동물의 숲도 하고 있어요. 되게 유행을 늦게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숲 진짜 뒷북이다. 근데 오빠 이따 전화해. 낙구르르 이제 없어요. 지금 그거 거의 한 2년 지나지 않았나? 그 아직도 얘기하는 거야? 아직도 놀리는 거야? 한 달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뭘 먹을 건가요? 저는 삼겹살. 삼겹살 너무 좋아. 동물의 숲 말고 젤다 알아요? 젤다 그거, 젤다의 전설? 젤다 무쌍? 그건가? 있긴 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노래 추천 해주세요. 노래 추천? 요즘에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잠깐만요. 존니폴 존 케이님 음악들 되게 다 좋더라고요. 나 이거를 BGM으로 할까? 괜찮나? BGM? 언니 사랑의 말 주세요. 사랑의 말. 사랑? 동숲 섬 이름 뭐야? 빔섬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고기 제일 좋아요? 저 삼겹살 제일 좋아요. 그렇지. 노래 콘서? 재밌어. 그래서 그 너구리? 걔가, 너구리 맞나? 걔가, 딤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뭔가 웃겨. 귀엽잖아. 제일 자신 있는 요리 있어요? 김치찌개? 떡국! 제가 이번에 가족 그 설 때 가족 떡국 끓여줬었거든요.
아빠가 두 그릇 드셨어. 맛있다. 이거 두 그릇 드셨어. 낙고 선곡 아직도 2층방 멤버들이랑 취향이 달라? 취향이 저는 저만의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또 제가 발라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발라드만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이런 팝송도 듣고 되게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위주로 보는 편이어서 멜로디보다 가사를 먼저 봐서 아무래도 한국 곡이 더 잘, 더 좋아하긴 해요, 한국 곡을. 요리 브이앱 기대해도 되나요, 혹시? 근데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막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 선생님이 계세요. 백종원 선생님. 그 유튜브에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만약에 갈비찜을 만들고 싶다. 그럼 갈비찜 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요리 브이앱 재밌을 것 같아요. 요리 브이앱. 나경아 너 아직도 아기 병아리 아니면 다 큰 닭이야? 이게 무슨 질문이야? 병아리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이브이 맞나? 그 갈색 이브이. 나 이브이 귀엽더라고요. 낚시 방송 언제 합니까? 저 진짜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낚시. 근데 어디 스팟을 정해서 다른 데 가서 하고 싶은데 지금 또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실내에서 하는 낚시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냄새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금. 고양이 아니었어? 고양이는 눈꼬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고양이. 지금은 이렇게 내렸어요. 강아지. 그 제가 낚시하는 거 대신 동물의 숲에서 낚시하는 방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을 수도 있어. 무슨 영화 좋아해요? 최근은 아니고 조금 몇 달 전에 본 영화인데 사냥의 시간이란 영화를 봤거든요? 좀 스릴러예요. 근데 나 진짜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집에서? 근데 너무 집중되는 거야. 몰입도가 대박인 거예요. 진짜 손에서 땀 쥐면서 봤어, 결국에. 끝에. 진짜 안 봤으면 꼭 봐봐요. 재밌어요. 사냥의 시간. 한양의 시간이래.
언니 오늘 들을 노래 추천해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존 케이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대부분 다 좋아요. 멤버들끼리 동숲 낚시 대회? 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티티가 마음에 드는데 제가 가져도 될까요? 제 건데요. 이건 제 거예요. 섬 놀러 가도 돼요? 이거 막 섬 놀러 가, 저도 한 번도 안 놀러 가보고 안 놀러 와 봤어가지고 이거 막 직접 만나서 뭐 연결하고 해야 될 텐데 아닌가? 숨 쉬는 방송. 호밀식빵 먹어봤어요? 되게 별맛이 없는데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느낌. 채영이 언니랑 라이브 해주세요. 맞아, 채영이랑 안 한 지도 진짜 오래됐네요. 프로미소다 봤죠? 호드티가 겹네. 나경의 어린 시절은? 이게 뭐죠? 제 어린 시절? 저 되게 얌전했어요. 어린 시절. 애기 때. 꽃챙이.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구입한 책은 그 책 읽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1을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2도 사고 그 아들러 그분 심리학? 아들러 심리학을 읽는 밤? 그것도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붕어빵 좋아요. 나경이 2021년 목표는? 진짜 가능만 하다면? 진짜 플로버 직접 보는 거? 직접 뭐 팬미팅을 하든 대면 팬싸를 하든 해서 직접 만나는 거? 새해 첫 곡이 기억이 안 나요. 새해 첫 곡? 빵빵즈 라이브. 준이가 낙구가 학교 데리러 왔을 때 어깨가 올라갔대요. 귀여워. 봤어요. V앱에서 제 얘기 많이 했더라고요. 하니까. 막 그
전화할 때 제가 되게 자세를 요상하게 하고 전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자세냐면 제가 묘사해줄게. 다리 이쪽으로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있으면 한쪽 다리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 머리 이렇게. 알겠어요 뭔지? 롬스하고 친해요? 뭘 당연한걸? 뭘 롬롬 죽겠지인데. 지금 보여줘. 지금 뭘 보여줘. 아 지연이가 진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올리는 거 안 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인별에 안 올라.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야. 까마귀에 있는 텍스트가 뭐지? 롬스랑 친하다니 정말 부럽다. 부럽죠? 부럽지? 나 짱 친해. 롬스랑만 친한 줄 알아? 얄미워. 숙소에서 제일 재밌는 멤버? 채영이 아닐까요? 채영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해가지고 챙이랑 나꼬 말고 로라는 멤버 없을 거예요. 나경이가 뽑는 최고의 무대 직캠? 제 거? 저는 행복한 질문입니다. 저는 펌 때 그 인기가요에서 긴 머리로 붙이고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직캠 되게 좋아해요. 부산 가봤습니다. 구체적인. 그럼요. 즐겨봤던 드라마, 지금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는 펜트하우스. 내일 모레 하죠? 오늘 립스틱? 뭐지? 생로랑? 생로랑 거? 베이스로 좀 연한 거 바르고 생로랑 발랐어요. 가장 재밌는 멤버 나경. 저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인정해. 그 긴 머리 진짜냐고요? 펀 때 긴 머리? 그거는 가짜. 그거는 다른 사람의 머리죠.
여름이 좋은가요? 봄이 좋은가요? 아, 이거 스포 글이구나. 당황스럽네. 둘다 좋아요. 가을이 좋아요. 도소다에서 찍었던 엽서 많이 심각했나요? 네. 이 한몸 바쳐 찍었습니다. 난 진짜 이해 안 가는 게난 진짜로 정말 최대한 망가졌다고 망가지는데 맨날 귀엽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안 갑니다. 나중에 엽사 공개하자. 진짜 진지하게 나중에 공개 부탁드립니다. 공개하지 말래. 브이앱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딸기 샀어요. 딸기랑 연유 사가지고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겠다. 먹을 거 얘기하니까 진짜 배고팠어. 방금 미세하게 꿀을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요새 그림 그리던데 나경이도 한류 각? 저는 하고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하겠습니다. 딸기가 스포인가? 아닙니다. 서현이랑 같이 과메기 먹으려고요? 과메기 맛있지. 이 시국 끝나면 제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저는 따뜻 한 나라 가고 싶어요. 따뜻한 나라. 전에 괌 갔을 때도 엄청 좋았거든요. 따뜻한 데 가서 힐링하고 오고 싶어. 모든 행동 발언이 다 스포 의심. 따뜻한 곳은 집이래요. 맞지? 스페인. 스포 얘기 진짜 많다. 궁금해요. 할 만한 근데 진짜 막 뭐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다른 멤버들도 다 하나씩 했대. 나만 남았대. 거짓말쟁이. 진짜 웃겨. 와, 똑똑하다. 브이앱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많이 기다렸죠? 자주 올게요. 꽹이 시끄러네 이래. 맞아. 맞아 맞아. 챙이도 이래요. 막 뭐 예를 들면은 같이 막 뭐 놀고 싶을 때나 이럴 때, 그때 여기 좀비 게임 했을 때도 서연아 너 빼고 다 했어, 너만 하면 안 돼. 나한테는 나가나 너 빼고 다 했어, 너 하면은 다 한대. 지연이 진짜 했어요? 무슨 말을 했대?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하다 나도. 좀비 게임 그때 진짜 웃겼는데, 진짜 난리 났는데. 혀 깨무는 거 습관인가요? 혀를 깨무나요? 제가? 그런가? 다음 노래 한 소절 들어봤는데 되게 상큼하더라고요. 그쵸, 사람은 느끼는 게 다 다르죠. 멤버들 연락처 전부 별명이에요? 네. 막 챙이, 전이, 지쌤, 막냉이, 롱롱 죽겠지, 한양, 귤, 이렇게 다 했나? 아, 션이. 필리핀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다, 필리핀. 보라카이 안 가봤어. 아침에 거울 보고 떠오르는 생각 뭐예요? 이걸 딱 보고? 아, 진짜 열심히 잤구나. 잘 잤구나, 그런 느낌? 고양이와 개,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고양이도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둘이 매력이 너무 달라요. 강아지는 막 이런 느낌이에요. 고양이는 그냥 뭔가 내가 다가가야 되는 느낌? 부었냐고요? 조금 부은 것 같아요. 엄청. 아침에는 엄청 엄청 붓겠죠?
댓글 이쁘게 쓰래요. 그래요. 댓글 이쁘게 써요. 내가 아까 몇 개 봤어. 럭밤은 강아지. 필서굿은, 필굿은 고양이? 필굿은 확실히 뭔가 추구하는 게 딱 있긴 했죠. 메이크업도 확 달라지고. 네일 아트 염력? 이거 근데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누드, 그냥 누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수박 게임이 뭐지? 이번에 안무 힘들어 보이던데 관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시험이래요. 벌써 시험인가? 벌써 시험인가? 계약을 이제 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다른 건가 이거는? 항상 응원한대요. 고마워요. 손가락 다치. 다치지 말고 컴백해줘요. 당연하죠. 누드 빼빼로도 좋아해요. 빼빼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적당하게 맛있어. 무슨 커피 좋아해요? 되게 오늘 되게 오랜만에 커피 마시긴 했는데 커피, 요즘에 커피 안 먹게 되고 맨날 자몽에이드나 딸기 라떼 먹어요. 얼죽아. 얼죽, 얼죽에. 얼죽, 얼어죽어도 이드. 참 딸기 닮았어요. 폰케이스? 폰케이스 없어요. 깨졌어. 비밀인데.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죠? 못 잤을까? 오늘 너무 행복한 스포 들어서 잠 못 자겠다고? 무슨 스포를 했죠 제가? 손 조심해. 힙합퍼? 힙합퍼? 무야호가 뭐예요? 하지 마.
푸드푸드. 배고파졌어. 아까 삼겹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전매추 삼겹살. 오늘은 3월 3일이니까 벚꽃 좋아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꽃들이나 막 벚꽃, 나무 이런 거 보면. 고등 래퍼? 아, 요즘에 랩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벚꽃 방송? 벚꽃 찍는 건가? 아, 봄 노래 중 제일 좋아하는 곡? 봄이 좋냐?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벌써 한 시간이 넘었구만. 멍청이들아. 라디오 콘텐츠. 수담수담 노래도 맞아요. 좋아요. 10cm님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봄에 봄이 좋냐 올릴까? 저녁 먹을 시간이죠. 저도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옆에 주차장은 아닌데 차가 지나다녀가지고 소리가 좀 나죠? 멍청이들아. 너무해. 허키침 조금 하신데 추운가요? 아, 추운 건 아닌데 뭐야, 목이 조금 잠겨가지고 자꾸. 괜찮습니다. 더 자주 올게요. 다음에는 멤버랑 올게요. 낙구야,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넌 내 여자친구야. 휴, 읽었어. 휴.
혼자서도 자주 올게요. 다음에는 뭘,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 요리 그, 저 요즘 좀 요리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막 간장 이런 거 막 종류별로 사놓고 막 액젓이나 막 새우젓이나 막 이런 거 엄청 사놓고 그랬어요. 양꼬리? 그게 뭐예요? 양꼬리? 고양이 꼬리? 마, 네 요리 잘한다. 네, 못 믿나? 요리한 거 인스타 올려주세요. 알았어요. 하게 되면 올리거나 요리하는 걸 방송으로 해보지. 누구랑 해야 재밌을까? 미치. 한양 낙구 귤이 해서 양꼬리예요? 귀엽다. 양꼬리. 양꼬리래. 너무 귀엽다. 와플 만들기 2.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따라온나. 양꼬리 너무 귀엽다. 놀랐어. 규리 언니랑 하영 언니한테 아는지 물어봐야겠다. 혹시 나 양꼬리가 뭔줄 알아? 사투리 잘 쓰죠. 여러분, 이제 저녁을 드시죠. 저도 저녁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1시간 8분 동안 봐주셔서 고마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주 올게요. 들어가요. 지선 공주인데 진짜 이 들어가요도 살짝 지선 언니 같아. 들어가요. 맛난 거 먹겠습니다. 즐거웠어요.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아, 빨리 올게요. 진짜. 쿨하게 보내주잖아. 짜이짠. 삼겹살 맛있게 먹겠습니다. 양꼬리 브이앱. 가자. 또 올게요. 안녕, 플로. 안녕, 플로. 안녕. 뿅.